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은주입니다. JDC 버스킹 아카데미 AI로 즐기는 랜선 탐라기행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VR이라는 가상현실을 통해서 제주 곳곳을 누비고 전문가의 강연을 들어보는 시간인데요. 이번 시즌 새롭게 인사를 드리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제주의 자연과 역사, 또 문화 현장을 세세하게 또 생생하게 전해드릴 텐데요. 자, 그럼 오늘은 어떤 주제로 어떤 현장을 가볼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화산섬 제주. 80만 년 지구의 시간을 품고 있는 제주는 그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으로 선정됐는데요. 이러한 제주의 지질을 엿볼 수 있는 명품 트레킹 코스가 있습니다. 각 지역의 독특한 지질 자원은 물론 마을의 이야기까지 담아낸 지질 트레일인데요. 제주의 속살을 엿볼 수 있는 지질 트레일 여행,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시죠. 다양한 화산지형과 지질자원을 지니고 있는 제주는 그야말로 이 섬 전체가 지질공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오늘 이에 대한 강연을 해주실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세계유산본부의 전용문 지질학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제주도가 자랑하는 지질 트레일 코스를 걸으면서 왜 이렇게 아름다운 경관이 만들어졌는지, 또 이게 어떤 제주도 형성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런 것들을 쉽고 재밌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강의를 듣기 위해서 스튜디오를 찾아주신 기행단 분들이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무장의 여행 매니저 분들이라고 하죠. 트래블 헬퍼 교육을 받고 있는 분들이라고 들었습니다. 맞나요? 사실은 이런 쪽에는 저는 오늘 처음 경험입니다. 그래서 신기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실 제 주변에도 보면 그 신체적으로 그 자유롭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이 VR은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나, 이런 점에서 궁금하고 아주 기대가 큽니다. 저도 교육받는 중에 이런 그 VR로나마 제주의 경관을 같이 기행할 수 있는 좋은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제가 참가하겠습니다 하고 왔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오늘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귀한 걸음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제 시작을 할 텐데요. 저희가 제주 지질의 가치가 아무리 뛰어나다고 하지만 이거를 어디서 어떻게 느껴봐야 하는지 참 막막한 순간들이 있는데요. 이런 분들에게 정말 적합한 강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 전개될지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제주도의 지질 트레일 코스가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두 군데를 직접 가상으로 답사하면서 다양한 이야기, 지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주도는 전체가 섬 전체가 지질 공원이라는 유네스코가 인정하는 그 공식 프로그램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곳이고요. 한 13개의 명소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호되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고요. 지질학적으로 또는 탐방 인프라가 만들어져 있는 그런 곳들을 지정을 해서 보다 좋은 교육과 그다음에 지역 주민의 어떤 그 활성화, 지역의 발전에 이제 기여하고자 만든 그런 코스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가장 유명한 성산일출봉부터 한라산 만장굴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월봉, 그다음에 용머리, 그다음에 우리 서귀포 폐류화석층이라고 하는 다양한 지질 가치를 가진 곳들이 대표 명소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찾고 또 가장 경관이나 이런 것들이 뛰어난 코스 두 군데를 저희가 설명을 드릴 거예요. 먼저 제주도의 서쪽 끝에 있는 수월봉 지질공원 트레일 코스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는 제주도 남쪽에 있는 산방산과 용머리를 걷는 트레일 코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출발! 여기 세계지질공원 해설사, 수월봉 해설사, 저는 고춘자이고 저는 강복순입니다. 찾아와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세계지질공원 명소 중에 우리 제주도 13곳 명소 중에 한 곳인데 화산학 교과서라고 하는 수월봉입니다. 수성 화산 폭발로 만들어진 속살을 가장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곳이고, 저 앞에 보이는 섬이 차기도라는 섬이고요. 그 옆쪽에 있는 섬이 누운 섬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이 섬을
게 전부 합쳐서 전부 차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하나로 보이, 저 큰 섬이 하나로 보이지만 직접 가서 보면 이게 몇 개의 섬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따로 다 이름이 있고요. 전체적으로 차기도라고 불립니다. 그 수월이라는 이 수월봉이라는 이름 안에는 이 지형도 들어있거든요. 물 위에 떠있는 달. 달 모양으로 남아있어요. 이렇게 큰 산이 남아있는 게 아니고 다 깎여나가서 일부분만, 극히 일부분만 남아있기 때문에 속살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남아있는 형태가 길게 초승달처럼 저쪽에서부터 이쪽에 2.5km 길게 남아있어요. 이게 남아있는 모습이. 그래서 그 화산 폭발하면서 수승 화산 폭발하면서 어떻게 쌓여가는지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세계 백과사전에 나올 정도로, 세계 지질학 백과사전에 나올 정도로 유명한 그런 곳이거든요. 저기 있는 우리 보통 오름들은 다 분석구예요. 분석구. 근데 성산 일출봉이라든지 우리 수월봉, 송악산, 뭐 단산, 군산, 거기는 응해암으로 되어 있거든요. 응해암. 응해암은 가루가 뭉쳐졌다는 암. 이게 화산송이에요. 화산송이. 이게 분석. 화산송이는 제주말이고 분석이 우리 정동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밑에 내려와서 보시면 이런 기반암을 찾아보시는 재미도 좋아요. 기반암. 이건 제주도가 바다였을 때, 제주도가 대륙붕이었을 때 밑에 깔려있던 그런 기반암이거든요. 어지럽지만 제가 저 현장에 가봤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상세하고 좋네요. 제가 트래블 헬퍼를 하는데 한번 사용하면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제가 조금 더 학술적인 그리고 이런 부분을 조금 설명을 한번 더 드려보겠습니다. 코스는 사실을 만들어진 게 10년이 넘었습니다. 2011년에 지질 트레일이라는 이름으로 전 세계에서 아마 처음으로 시작을 했을 겁니다. 제주도 서쪽 끝 수월봉으로부터 당산봉까지 이어지는 코스, 그리고 당산봉을 걷는 코스, 자기도를 돌아오는 섬을 무인도를 도는 코스로 만들어져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그 처음 시작할 때는 사실은 지역 주민의 참여나 뭐 인지도가 전혀 없었어요. 근데 이제 해를 거듭할수록 주민들의 참여라든가 뭐 그다음에 탐방객들이 많이 늘었고요. 원래 수월봉은 트레일 코스를 하기 이전에는 낚시꾼만 찾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웬만한 육지분들은 여기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한 해 탐방객이 한 60, 70만 명 오십니다. 근데 입장료가 없죠. 그래서 카운팅은 우리 해설사분들이 낮에만큼 이제 인원수를 파악하시는데 한 70만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밤에 석양보로 저녁에 오시는 분들, 아침에 오시는 분들 치면 100만 명 이상이 찾는 이제 유명한 그런 코스가 됐어요. 사실 이 트레일 코스를 기점으로 수월봉이라는 마을이 많이 알려지고, 그 다음에 지질이라는 용어가 일반인들에게 많이 보편화되는 그런 계기가 된 행사가 바로 수월봉 트레일입니다. 우리 코스를 걷기 전에 먼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게 수월봉도 오름입니다. 근데 수월봉 특이하게 분화구가 없어요. 보통 우리 뭐 대부분의 오름에 올라가면 다 분화구가 있지 않습니까? 오목한 사발이 있어요. 근데 사발이 없어요. 그래서 수월봉은 분화구도 없고, 또 보면 용암이나 화산 용암이나 송이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시는 것처럼 수월봉은 화산재가 날아와서 쌓인 겁니다. 그래서 용암이 흘러가거나 송이가 거품이 많은 현무암, 송이가 쌓인 그런 그 오름과는 다른 출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화산 분출을 수성 화산 분출이라고 불러요. 화산재가 하늘로 뻥 터져가지고 가루가 돼서 자국자국 쌓이는 그런 분출을 수성 화산이라고 부르고요. 예, 이런 것들이 바로 수성 화산의 모습입니다. 자, 보시면 1963년에 아이슬란드에서 일어난 화산 분출이에요. 바닷가에서, 얕은 바다에서 며칠 동안, 짧은 순간 검은 화산재와 구름들이 막 뿜어져 나가가지고 일주일 만에 뚝딱 섬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수월봉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들어진 화산섬이에요. 상당히 이제 격렬한 화산 분출입니다. 우리가 용암이 분출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이제 격렬하게 흘러가는 그런 격렬하게 이제 또 터져 나와서 쌓이는 그런 형태의 분출이고, 보시는 것처럼 대부분 다 바다에 인접해 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마그마는 온도가 2000도가 넘어요. 이 마그마가 지표로 나올 때 물을 만나지 않으면 그냥 맥주나 사이다나 콜라의 뚜껑을 딴 것처럼 그냥 뿜어져 나옵니다. 강하지 않게. 근데 뜨거운 2000도가 넘는 마그마가 물을 만나면 그 폭발력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이 마그마가 가루가 되면서
하늘로 뿜어져 올라갑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올라갔다가 사면을 따라서 차곡차곡 쌓여서 화산재로 만들어진 오름을 이제 이루게 되죠. 이런 것들이 수월봉도 있고 성산일출봉도 있고 그 다음에 용머리, 그 다음에 송악산. 제주도의 그 오름 중에 분화구가 없는 그 이유는 바로 이 그림에 설명할 수 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수월봉은 사실은 화산체의 아주 작은 10%도 안 되는 부분이에요. 대부분이 다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누가 이걸 가져갔을까요? 파도가 해수면이 높아지면서 파도가 해안을 따라서 화산재를 쉽게 무너뜨리고 가져가 버렸어요. 왜냐하면 용암이나 송이가 아니기 때문에 쉽게 무너져요. 그래서 밑둥이 깎여 나가면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그런 일을 빨리 겪었어요. 자, 보시는 것처럼 원래는 가운데가 오목한 분화구를 갖고 있고 상당히 넓은 오름이었습니다. 근데 파도가 다 깎아 나가고 이제는 해안의 일부만 남겨놨죠. 그래서 수월봉에는 뭐가 없다? 분화구가 없다. 그래서 수월봉은 차로 올라갈 수도 있고요. 걷기도 되게 쉬워요. 그래서 올라가기가 수월하다. 그래서 수월봉이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제주도에서 제일 수월하게 갈 수 있는 오름이 수월봉입니다. 근데 수월봉은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수월봉은 화산악의 백과사전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왜 백과사전에 수월봉이라는 이름이 나올까요? 바로 수성화산이라는 화산이 분출했을 때 분화구에서부터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어떠한 지층으로 변해가는가를 최초로 증명한 사례가 바로 수월봉이었어요. 수월봉은 아까 분화구가 없다고 했죠. 사라지고 그 절벽의 단면에서 이러한 과정이 관찰된 겁니다. 배낭 같은 주머니에 돌이 날아서 확 박힌 그런 모양이어서 탄나무재라고 하거든요. 보이세요? 예, 잘 보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굉장히 선명하네요. 탁 박혔는데 이 지층이 굳었다면, 이 지층이 딱딱 굳은 상태라면 튕겨져 나왔겠죠. 여기가 지층이 굳기 전에 물렁물렁할 때 박혔기 때문에 이렇게 박힐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아주 한 일주일 이내에 폭발한 거라서, 만들어진 거라서 이렇게 물렁물렁할 때 박혔다는 거, 이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보이시죠? 이게 탄나무재라고 합니다. 아, 저게 차기도의 독수리 바위 같네요. 엉알길이라거든요. 엉은 벼랑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벼랑 아래 있는 길, 엉알길. 엉알길. 그래서 예. 지금 엉알길, 우리 그 수성 화산체 속살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18,000년 전 이 수월봉이 폭발 당시에 그 모습을 여기서 다 볼 수가 있거든요. 골고루 뭐 분화구 가까운 곳에서 멀어져 가는 과정까지 또 어떻게 폭발했는지를 볼 수 있는 곳은 전 세계적으로 여기밖에 없거든요. 성산일출봉은 분화구 주변이에요. 분화구. 근데 여기는 분화구에서부터 멀어져 가는 과정, 쌓여져 가는 과정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진짜 이거 생각하면 지금도 가슴이 뛰거든요. 이렇게 한꺼번에 막 와르르 이게 분화구 쪽으로 몰려들었던 돌들이 확 밀려나면서 쌓인 이런 흔적이라든지. 저기 봐봐, 저기 돌도 얼마나 멋있다. 자, 이게 바로 아까 백과사전에 실려있는 그 이야기를 조금 더 풀어 설명한 겁니다. 보면 화산재가 사면을 따라서 땅 위를 쫙 흘러갈 때 분화구에서 가까운 곳과 멀어지면서 어떻게 지층이 바뀌는가를 보여줘요. 자,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화산이 터지는 곳에 가까이 갔어요. 수성화산이라 화산재가 막 화산탄이 날아오는 곳에 갔어요. 분화구 근처에 가면 화산탄을 맞을 확률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분화구 근처에 가면 많겠죠. 왜 가능성이 높을까요? 화산탄을 맞을 확률이 가까우니까 큰 것들이 많이 날아오겠죠. 분화구에 가까울수록 화산탄의 양과 크기가 크고 많아요. 그리고 멀어질수록 그 양이 줄어들죠. 그리고 지층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분화구 가까이에서는 화산재가 격렬하게 막 뿜어져 나오기 때문에 지층이 차곡차곡 잘 안 쌓이고요. 막 휘어지거나 화산탄 때문에 막 교란이 돼요. 근데 멀어질수록 지층이 깨끗하고 균질하고 층층이 쌓이는 양상으로 변해갑니다. 그런 모습이 바로 수월봉 해안 절벽을 따라서 노출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1980년도 후반에 수월봉에서 이미 이제 과학자들이 발견해서 보고를 한 겁니다. 예, 그래서 유명한 곳이 됐죠. 화산학자들은 꼭 오고 싶어 하는 곳 중에 하나가 바로 수월봉이에요.
자, 여기는 이제 수월봉 기상대 절벽 아래쪽에 한장동이라고 하는 마을 해안에 있는 절벽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화산재가 하나도 없어요. 화산탄이 하나도 없이 화산재만 자국자국 쌓여있죠. 화산탄이 없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분화구에서 꽤 멀리 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예, 여러분들도 이제 간단한 상식만 알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리고 층층이 쌓였다는 건 화산이 한 번 터졌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화산재 구름이 뭉게뭉게 막 사막에 폭풍처럼 막 흘러오거든요. 이런 폭풍 한 그 폭풍의 하나의 덩어리 속에서 운반되는 퇴적물들이 계속 쌓이면서 성장을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몇십만 년 동안 쌓였다고 생각하시겠지만 불과 3, 4일 만에 쌓인 겁니다. 화산재가 한 번에 확 밀려오면서 전라도나 경상도 해안에 가서 보시는 그런 차곡차곡 쌓인 지층은 수십만 년, 수백만 년, 심지어 수억 년에 걸쳐 쌓일 수도 있어요. 근데 수월봉이나 일출봉에 있는 이런 화산재는 불과 하루, 이틀 만에 쌓인 지층이에요. 그래서 순식간에 없었던 곳에서 없었다가 한 번에 만들어진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특이한 건 수월봉 그 엉알길에는 계속 물이 나오는 곳이 많습니다. 일정한 높이에서 계속 물이 나와요. 근데 위에서는 안 나오고요. 사람 눈높이가 되는 1m 높이에서만 물이 나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든 것처럼. 그 이유는 바로 수월봉 화산재 밑에 있는 또 다른 비밀이 있어요. 여기 고산축지입니다. 우리 제주도에 삼다수가 있죠. 삼다수가 있는 이유가 이런 고토형층이 있기 때문에 이 고토형층은 물을 잘 투수시키지를, 물을 잘 흘러내리지를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 질긋 역할을 하거든요. 이 고토형층이. 이게 있어서 이게 쌓인 후에 한 20만 년 동안 화산 폭발이 없을 동안 이게 쌓였어요. 이게 20만 년 동안 쌓였는데 여기는 이렇게 이게 높지 않지만 저쪽으로 가서 3m 높이에 이런 고산층이 있어요. 고산 곳곳에 이런 곳이 있기 때문에 고산층이 있기 때문에 우물을 파면 물들이 고여있는 물이 우물들이 많아요. 저희는 물이 풍부한 마을이거든요. 근데 이 위에는 이게 화산 세습층이에요. 그러면 여기가 오랫동안 쌓였을까요? 아래가 오랫동안 쌓였을까요? 아래요? 네, 맞습니다. 위에는 일주일 이내에 쌓인 거고 아래는 20만 년 동안 쌓인 겁니다. 자, 우리 이 고산층이 있기 때문에 저희 마을에 농사하기도 쉬운 거예요. 막 화산재가 날아왔지만 수분을 이게 밑에서 보습 역할을 해주기 때문에 농사짓기가 좋은 거예요. 밑에 개 집들이 있죠? 네. 구멍이 뻥뻥뻥뻥뻥뻥뻥 파여 있죠. 붉은 날 말똥개도 잘 보시면 붉은 날 말똥개 멸종 위기 동물도 있어요. 빨간 말똥개. 지금 고산에 선사 유적지가 있어요. 여기에 제주도에 최초로 사람들이 와서 살았던 선사 유적지가 있는 이유가 이 고산층이 있고 이 화산 세습층, 이 화산재, 수월봉 화산재가 날아갔기 때문에 평야가 만들어졌고 아주 비옥한 땅이 있어서 나무들이 잘 자라고 짐승들이 잘 살고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릇도 만들고 화산촉도 만들었던 흔적이 여기 저기 선사 유적지가 있어. 다 여기에 연계된 거, 수월봉 덕분에 생긴 거예요. 근데 옛날부터 수월봉의 이 물은 수월봉은 자체로 화산재로 덮여있기 때문에 용천수가 많지 않은 동네였습니다. 용천수가 바닷가 해안 화산재 틈 사이로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물을 길어다 마시고 목욕도 하고 그래서 특히나 우리 제주도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거나 중요한 의식을 치르는 날은 전날 여기서 목욕을 하고 제사를 지내야 된다고 믿어왔습니다. 흑백 사진은 한 60년 전 사진이고요. 이것들도 한 20년 전 사진이죠. 여전히 시대를 이으면서 지금까지도 그 용천수를 화산재 층 사이로 나오는 물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화산재 층은 이름이 있습니다. 자, 이 화산재 아까 보신 물 나오는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화산 빗물이 하늘에서 내립니다. 이 빗물이 화산재 층을 사이에 미세한 틈을 뚫고 쭉쭉 흘러와요. 그런데 어느 순간 내려가면 더 이상 흘러나가 밑으로 흘러 스며들지 못하게 하는 방수층이 존재합니다. 사진에서 보세요. 황토색을 띠는 층이 하나 있죠. 이게 바로 진흙입니다. 자, 용암이 흐르고 수월봉이 분출하기 이전에 여기는 습지가 있었습니다. 습지가 있고 그 습지 위에 화산재가 쌓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린 빗물들이 화산재 지층 사이는 통과하지만 습지에 있는 진흙층을 통과하지 못하고 어떻게 될까요? 포화돼가지고 밖으로 빠져나오겠죠. 바로 빠져나오는 곳이 바로 사람의 눈높이 정도예요. 그래서 수월봉 해안을 따라 걸으시면 그 노란색의 지층을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아, 이것 때문에 물이 통과되지 않는구나 라고 이제 하시는 걸 이제 알 수 있죠. 맞습니다. 서귀포 해안도 이런 지층하고 유사하게 물을 통과시키지 않는 원리를 가지고 있죠. 근데 수월봉은 유일하게 이런 서귀포 층보다는 두께가 얇습니다. 1m도 되지 않지만 물을 전혀 통과시키지 않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수월봉 트레일에서 볼 수 있는 특징, 그리고 이제 코스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네. 네, 박사님 강의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 수월봉이 사실 이미 관광명소로 워낙 알려진 유명한 곳인데 이렇게 또 그런 형성 과정, 지질의 형성 과정을 듣고 나니까 또 새롭게 보이는데요. 혹시 질문하실 분 계실까요? 네, 수월봉 앞에 차귀도도 그러면은 원래는 다 연결되었던 부분인가요? 아니면 차귀도가 나중에 뭐 땅 속에서 이렇게 되면서 소산한 건가요? 차귀도는요. 총 네 번에 걸쳐서 화산 분출로 만들어진 섬입니다. 수월봉은 이제 그 차귀도의 이제 껍질을 이루는 부분은 수성 화산으로 만들어져 있고요. 그다음에 그 위에 분석구가 또 하나 있고 옆에 보면 수성 화산과 분석구가 겹쳐 있는 형태입니다. 나이를 조사해 보니까 과학자들이 약 한 60만 년, 50만 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수월봉의 나이는 18,000 년입니다. 근데 차귀도의 나이는 한 50만 년 전후쯤 돼요. 수월봉보다 훨씬 더 먼저 만들어진 제주도의 형님뻘 되는 그런 화산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섬으로 남아있는 이유는 지금 해수면이 상당히 많이 높아진 상태입니다. 아마 해수면이 낮았던 시기였다면 지금 당산봉이나 그다음에 차귀도 그다음에 수월봉이 넓은 용암 대지 위에 아마 솟아있는 그런 화산체였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데 박사님께서는 세 코스 중에 어디를 가장 추천하시나요? 저는 엉알길이라고 하는 이제 수월봉 그 정상에서부터 자군의 폭으로 이어지는 그 단면이 제일 뭐 걷기도 좋고요. 그 다음에 압도적인 경관도 있습니다. 성인들이 정말 건강에 자신 있는 분들이 와서 볼 수 있고요. 대신에 저희가 이런 강의가 참 좋은 게 직접 안 가셔도 이런 뛰어난 아름다운 경관들을 우리 해설자 선생님들도 보여드리고 저도 보여드리고 안 가도 볼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오늘 수월봉에 얽힌 전설에서부터 형성 과정까지 정말 세세하게 살펴봤는데요. 이 지질의 그런 휘어짐의 의미, 또 이 물결 치는 모양의 의미 등까지 정말 쉽게 설명을 해주셔서 정말 즐거운 과학 시간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아까 박사님께서 화산학의 백과사전이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요. 걷기에는 수월한 곳이지만 이 백과사전에 아무 곳이나 등재되는 건 아니잖아요. 수월하게 등재된 곳이 아닐 텐데 정말 의미 있는 곳을 오늘 함께 배워봤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다른 지질 트레일에 대한 강연 이어가겠습니다. 박사님과 또 함께 할게요. 이번에 떠날 코스는 삼방산과 용머리 해안을 시작으로 덕수리, 화순리, 사계리 등의 마을로 이어지는 삼방산 용머리 해안 지질 트레일입니다. 봉긋한 용암 돔 형태로 80만 년 전 제주의 시간을 품은 삼방산과 겹겹이 쌓인 지층이 그 자체로 장관인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체 용머리 해안. 화산섬 제주의 시간이 기록된 지질 탐방은 물론 마을의 숨겨진 명소까지 함께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어머! 안녕하세요. 제주 지질공원 사사 박연석입니다. 안녕하세요. 제주 하게 되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화산의 예가 만들어져서 어머! 그리고 무서워. 섬에... 자, 앞에 보이는 이곳은 바로 용머리 해안가입니다. 용머리 해안가는 제주도 초기 화산이 폭발하는 과정에 만들어진 건데요. 용머리 하게 되면 손님들께서는 용의 머리 부분이 어디 있느냐고 물어보시는데요. 이렇게 한번 바닷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세요? 약간의 웨이브가 진 모습이 용이 바다로 기어가는 모습을 닮았다 해서 용머리란 이름을 붙게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제주도의 초기 화산은 폭발하기 이전까지 제주도가 만들어지기 이전까지는 바다 환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용머리에서 화산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질 때 실질적으로 마그마와 물이 만났을 때는 급냉하면서 쪼개진 것들, 현무암 알갱이와 화산재가 쌓여가지고 만들어진 응유암으로 이루어진 용머리입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곳은 진짜 어지러워요. 삼방산인데 삼방산의 이름은 산속에 방 같은 굴이 있다 해서
이름이 붙여졌는데요. 어떻게 이렇게 보게 되면 어떤 모습인지 좀 상상하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 약간의 종 같은 역할, 안 그러면 돔 같은 그런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데요. 그런 느낌이에요. 아, 제가 마침 제주도에서 삼방산을 아직 못 가봐서 근데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서 그냥 초록창에 많이 검색을 해봤었는데 오늘 드디어 진짜 이렇게 실감나게 그런 지지를 보고 삼방산을 구경한 느낌이고요. 이게 해보니까 굉장히 그 우리 어릴 때 코끼리 코 잡고 이렇게 몇 바퀴 돌고 딱 섰을 때 느낌이 가끔 있어요. 근데 그런 느낌이 또 가미되니까 더 약간 놀이공원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어서 명소도 눈앞에서 바로 즐기고 이렇게 뭔가 진짜 리얼하게 영화 속 세상을 현실 세상으로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VR 최고예요. 직접 가지 않으셔도 이렇게 보시니까 막 실감 나시죠? 네. 예, 직접 가셔도 좋습니다. 물론. 예. 자, 설명을 시작하기에 앞서 삼방산과 용머리는 지질학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제주도에서 가장 오래된 형님이에요. 나이가 제일 많은 화산체입니다. 제주도가 나이가 180만 년 전부터 시작됐다고 과학자들은 지금까지 밝혀냈고요. 그 180만 년은 물속에서 일어났던 시간들이 대부분이에요. 그 조개가 쌓이고 화산재가 쌓이고 다 물속에서 일어났던 일인데 그 사건이 물 밖으로 드러난 최초의 사건이 바로 용머리의 탄생입니다. 자, 보시는 이 이제 그림이 용머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를 말해주는 그림이에요. 용머리는 우리 선생님들도 막 이제 설명을 많이 하셨고 또 하시겠지만 용이 이렇게 바다로 들어가 있는 모습이죠. 원래 화산체가 분출했을 때 용이 바다로 가는 모습으로 남겨질 수는 없습니다. 용머리는 사실 숨겨진 스토리가 있어요. 용머리는 화산이 세 개가 있습니다. 화산 분화구는 다 바다 쪽에 사라지고 없지만 그림에서 보시면 지금 그림에서 보시면 이 점선으로 있는 이 부분이 원래 지금 용머리예요. 지금 용머리의 오른쪽 편에서 분화구가 세 개가 있었습니다. 화산체가 순서대로 화산이 연속적으로 분출해서 상당히 넓고 거대한 화산 지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100만 년 넘는 시간 동안 파도가 지층을 깎아내면서 용의 모습만 남겨놓아서 우리 용머리라고 이제 부르게 됐죠. 근데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우리 전문가도 아닌데.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이 용머리에 가셔가지고 용머리에 이제 들어오는 곳에서부터 나가는 곳에서 한번 반대로 우리가 왔던 길을 돌아보면요. 특이하게 지층이 서로 엇갈리는 지층이 거대하게 세 개가 분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보시면 제가 이렇게 수평인 지층, 기울어진 지층, 여기서 또 기울어진 지층이 나와요. 이것들 누구나 볼 수 있습니다. 조금만 호기심을 가지고 바라보시면 정말 너무나 다르게 쌓여 있네. 그게 바로 한 번에 쌓인, 두 번째 쌓인, 세 번째 쌓인 분화구의 증거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용머리는 짧은 곳에서 연속적으로 분화구, 연속적으로 화산이 분출했는데 그 분출이 분화구 화산이 터지고 분화구가 막히고 또 분화구 옆으로 삐져나와서 이동해서 또 하나 분화구 터지고 또 막히고 또 이동하고 그래서 화구의 분화구의 이동 과정을 보여주는 면에서는 여기도 또한 국제학술지에 소개되어 있는 유명한 곳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그 곳을 조금 더 걸으면서 한번 더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삼방산의 모양을 형성 과정을 설명해 주는 글입니다. 삼방산은요 제주도 어디에서 봐도 제일 독특한 모양을 띠고 있어요. 종처럼 생겼죠? 왜 종처럼 생겼냐면요 삼방산은 용암이 흘러서 만들어진 지형이 아닙니다. 그리고 화산재가 터져 만드는 지형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뭐냐? 삼방산은요 용암이 올라오다가 굳어진 겁니다. 근데 왜 용암이 굳었냐면요 이 용암이 꿀처럼 너무 끈적해요. 심지어 우리 꿀 유자차 같은 거 있죠? 꿀 유자차를 주사기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밀어 올립니다. 그럼 잘 흘러가지 않고 예, 천천히 굳으면서 그냥 종 모양으로 뾰족한 종 모양을 그대로 막 굳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점성이 가장 끈적한 그런 용암이 만든 지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삼방산입니다. 망을 지어가지고 소금을 생산했던 그곳 소금막으로 가고 있습니다. 소금막이다. 지금 우리 주변에 이렇게 싶었는데. 보게 되면 검은 모래 그리고 순비기 소나무 그 다음에 이런 식생들이 다양한 식생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곳에서는 모래사장이라기보다는 바닷물로 사람이 접근할 수 있기 굉장히 힘든 그런 곳이었습니다. 여기 순복이도 많고 선생님 어디 가세요? 기분이 확 트이고 좋아요. 파도 소리도 들리고요.
너무 상쾌해요. 소나무도 나를 반기는 것 같고요. 파도, 넘실대는 파도랑 모두가 나가 잘났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같이, 친구들도 같이 왔으면 좋겠네. 지금 파도가, 예, 맞습니다. 이곳이, 예, 우리 트레일 코스 중에 속막 해안의 트레일 코스 중에 한 부분인데요. 이곳에 제가 여기 오게 되면 우리가 종문주상별리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전리 부분들을 자세히 볼 수가 있는데, 오늘은 파도가 높아가지고 현장으로 들어가기가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요 앞에 보게 되면 육각형 같이 이렇게 보이는 것들이 하나의 벌집 구조 같은 모양입니다. 액체 상태의 용암이 냉각이 되는 과정에, 천천히 냉각되는 과정에 한 방향으로 세 개의 각을 만들면서 모여드는데, 그게 쪼개지는 면이 한 각이 120도를 만들면서 쪼개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360도를 3으로 나눴을 때 120도가 하나의 안전각인데, 이걸 다시 다 이었을 경우에는 육각형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이걸 거북등 전리라고도 얘기하고, 하나의 옆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서 있는, 촛대같이 서 있는 모습이 바로 기둥 주자 모양 상자를 써서 주상전리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주상전리 하면 중문주상전리, 객각주상전리 생각하시죠? 거기서 멀지 않습니다만 제주도에 있는 주상전리는 대부분 다 남쪽에 있어요. 제주도 북쪽에, 제주시 주변에 주상전리 유명한데 혹시 아십니까? 별로 없죠. 왜냐하면 제주시보다는 제주 서귀포 쪽에 지층이 융기하면서 주상전리가 많이 발달하고 또 용암류가 되게 끈적한 아이들이 많기 때문에. 자, 어쨌든 여기는 이제 주상전리가 발달하고 밑에 보면 조그마한 동굴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연장성은 별로 좋지 않지만 오목한 공간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용암이 흘러가다가 아래쪽에 있는 그 부분이 파도에 깎여 나가서 만들어진 동굴입니다. 해수면이 여기까지 도달했구나. 용암을 깎아내서 만든 동굴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옆에 지역의 모습입니다. 자, 여기는 보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그냥 용암인데? 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자세히 보시면요, 용암 위쪽에 붉은색의 덩어리들이 막 얹혀 있습니다. 잘 보세요. 밑에는 회색을 띠는 그런 용암이 있죠. 그 위에는 붉은색으로 점선을 위쪽으로 보시면 불규칙한 모양이지만 붉은색으로 덩어리들이 막 엉겨 있습니다. 이것들은 뭐냐면 용암의 껍질이에요. 자, 용암의 껍질이 왜 있냐면요, 점성이 높은 용암은, 꿀처럼 흘러가는 용암은 빨리 못 흘러가요. 그러면 이제 용암이 천천히 흐르면 표면은 좀 식어갑니다. 식어가면 용암은 흘러갈까요? 못 흘러갈까요? 못 흘러가요. 근데 용암의 안쪽은 뜨거우니까 계속 흘러가려고 하고, 표면은 같이 가자고 막 당겨요, 안쪽에서. 근데 용암은 껍질은 나는 늦었다고 못 가요. 그럼 어떻게 하냐? 찢으면서 당기면서 가요. 그러면 용암의 찢어진 껍질들이 서로 막 엉겨붙으면서 뜨거운 용암의 내부와 껍질은 찢어진 외부로 나눠집니다. 이런 것들이 점성이 높은 용암의 특징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위에 부분은 이걸로 설명이 돼요. 근데 그 밑에 부분을 보세요. 나중에 파도가 이 지층을, 이 용암 지역을 깎아내면 자, 밑에 딱딱한 용암이 잘 깎여 나갈까요? 찢어져 있는 용암의 껍질이 잘 깎여 나갈까요? 껍질이 잘 깎여 나가겠죠. 구멍이 많으니까, 틈도 많고. 그래서 파도가 그 위에 있는 부분만 깎아내요. 그러고 나면 딱딱하고 강한 안쪽에 있는 부분은 그대로 남습니다. 이런 부분이 마치 불꽃처럼 이렇게 올라간 구조를 남겨요. 이런 모양이 바로 여러분들이 아는 용두암의 모습이에요. 용두암의 이야기를 용머리 해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용두암은 그런 증거를 많이 안 남겨놨어요. 근데 용머리에 가시면 깎여 나가기 전의 모습과 깎여 나간 후의 모습을 한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두암은 이렇게 만들어졌구나. 제주도의 서귀포 해안에는 이런 울퉁불퉁하게 용처럼 솟아있는 지형들이 많아요. 우리 70리 해변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보목리 해안도 보면 되게 솟아있는 암석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바로 점성이 높은 용암의 껍질이 파도에 깎여나가, 선택적으로 깎여나가서 단단한 부분이 불꽃처럼 삐짓고 올라갔던 것들이 남아있는 흔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거예요. 병학오름, 상천리에 있는 쌍둥이, 골루니 오름, 병학오름에서 분출난 용암이 이 소구막 해안까지 흘러내리면서 만들어진 곳인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검은 오름 같은 경우에는 점성이 낮은 파호의 용암이 흘러내리면서 지하에는
용암 동굴을 만들고 그리고 지상에는 용암 대지를 만들어서 평평한 역할이지만 여기는 그 파후유 용암보다 점선이 높아 해안가에 가서 보게 되면 이런 지형 그리고 주상절리 해안가의 절벽들이 많이 발달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용도암은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점성이 높은 용암이 흘러내리는 과정에 겉에 부분은 밖으로 노출되다 보니까 어때요? 빨리 식으면서 암석화가 되죠. 그러면 암석화가 되면서 깨집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용암은 앞으로 흘러나가지 못하고 위쪽으로 삐져 올라오면서 만들어졌는데 그 모양이 용같이 생겼다 해가지고 용도암이라고 얘기하는 역할인데 여기도 보게 되면 그런 모습들을 다양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자, 한번 이렇게 보세요. 밑에서 보게 되면 용암교 같죠? 근데 이 안에 용암이 이렇게 만들 수가 있을까요? 다른 어떤 게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물에 의해 가지고 그 약한 부분을 약한 부분을 없애면서 이런 형태가 만들어진 거예요. 용도암 같은 경우에는 어떤 역할을 했냐면 이것도 용암 액체가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밑에 부분하고 연결되니까 하나의 용암 교같이 보이는 역할인데 이 부분 용도암 같은 경우에는 요 위치까지 해가지고 돼 있고 이 부분은 없어진 역할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명소에 찾아가셔가지고 그냥 보는 역할로 해가지고 즐기는 것도 좋지만 그 사무실에 가셔가지고 해설을 좀 이렇게 듣고 같이 동행해서 같이 관광하고 같이 보고 체험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오실 때는 꼭 지질 명소에 그리고 이런 관광 명소에 찾아갔을 때는 각 그 위치마다 해설사들이 근무하고 있으니까 늘 편안하게 찾아가셔가지고 녹화하고 저희들 이렇게 왔으니까 저희들 좀 이렇게 안내해 주십시오 하면 성심성의껏 여러분들을 모실 겁니다. 앞으로 많이 제주도를 찾아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가는 이제 장소 중에 특이한 이름의 해변이 있습니다. 화순에 가면 금모래 해변이 있어요. 금. 정말 금이 있을까요? 사금. 보시는 게 사금입니다. 사금. 이 정도 양이면 엄청난 양이에요. 한 필리핀이나 이런 이제 그 사금을 채취하는 그런 마을에서 마을 전체가 이래도 이만큼을 한 달 동안 못 얻을 양이에요. 이 사금을 이제 모래 속에서 얻을 수 있다라고 해서 금모래 해변이라고 불렀습니다. 저도 여기 해변을 처음 갔을 때 정말 금이 있는지 돋보기를 들고 막 뒤져봤어요. 근데 금이 없어요. 불행히도. 예. 근데 아마도 어떤 주민들은 여기에 금을 채취하기 위한 광업소가 사무실에 있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질학적으로 이 금모래 해변에 금이 있을 확률은 매우 낮아요. 왜냐하면 제주도는 화산재 용암이 이제 화산재들이 쌓이고 파도에 깎여 나가서 쌓이 만들어진 해변이기 때문에 이 구성물질은 대부분 다 검거나 또 갈색의 화산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금은 주로 어디에서 만들어지냐면요, 지층이 아주 오래되고 그 다음에 지층의 미세한 틈 사이로 지하에 있던 뜨거운 우리 좋은 광물, 지하에 있는 광물들이 녹은 뜨거운 액체들이 곳곳으로 막 이렇게 침투해서 천천히 이런 광맥을 만들어서 남겨진 곳에 금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제주도처럼 젊은 화산섬에 금이 발견되는 건 매우 매우 드물어요. 그래서 금모래 해변에 가서 금을 찾아보세요라고 말씀하시면 아무도 못 찾으실 거예요. 그냥 이 아름다운 색깔, 모래의 색깔이 금빛이라서 아마 금모래 해변으로 불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제주도가 그 우리 지질공원 트레일상으로 수직 분포나 수평 분포나 또 다양성을 갖고 있는데 그 교수님이 생각하실 때에 제주도와 비교할 수 있는 다른 나라에 이런 관광지가 있는지 한번 비교해서 말씀해 주시고. 네, 좋은 질문입니다. 전 세계에 화산으로 만들어진 지역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주도와 비슷하기 위해서는 몇 개의 조건이 맞아야 돼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일단 지표가 검은색 용암으로 덮여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용암동굴이 있어야 됩니다. 용암동굴. 그 다음에 화산, 조그만 화산채, 우리 오름이라고 부르는 화산채들이 섬 전역에 곳곳에 분포하는 특징을 만족해야 제주도하고 비슷하다고 할 수 있어요. 자, 이런 성을 만족하는 곳이 전 세계에 몇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하와이. 예. 친구들이 가는 곳 섬이죠. 예, 하와이. 하와이 중에는 이제 빅 아일랜드가 지금도 분출하는 곳이죠. 하와이에 가면 제주도 용암동굴하고 비슷한 용암동굴 실제 지하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화산이 용암이 분출하는 화산도 지금 볼 수 있죠. 킬라우에아 화산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가장 비슷한 곳은 일단 하와이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이슬란드가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도 보면 전부 다 검은 용암 대지가 덮여 있죠. 물론 겨울에는 아니고요. 아이슬란드는 겨울에 가면 다 이제 눈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여름에 가서 보시면 그 길 전체가 송이 화산재들이 덮여 있고요. 근데 이제 화산이 분출하는 시기에 가면 계속 바람에 가서 화산재가 날려다닙니다. 그래서 걷기도 불편할 수 있죠. 하지만 제주도보다 더 신선한 용암 화산 지형의 원형을 보시길 원하신다면 아이슬란드가 정말 괜찮고요. 또 하나는 스페인의 우리 옛날에 원양 어선들이 갔던 라스팔마스라고 하는 그 섬이 있는 테네리페라고 하는 섬이 있습니다. 까나리 제도라고 불리는 섬이 있어요. 그 까나리 제도도 제주도하고 비슷한 용암 현무암 용암 섬입니다. 거기 중에 란사로테라고 하는 이제 섬이 있어요. 그 과학자들은 거기 섬을 무엇을 하냐면 나사에서 달 화성을 가기 위해서 연습을 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사진을 보시면 우리 오름하고 똑같은 모습의 용암이 똑같이 바닥에 있고 오름이 주변에 있고 그 용암 동굴이 막 지하에 있습니다. 근데 단 차이는 뭐냐면 풀이 하나도 없어요. 사막 기후라서. 그래서 우주복을 입은 비행사들이 거기서 걷는 연습을 하고 우리 좀 무인 로봇이 가서 막 시추도 하고 암석을 채취하고 막 이런 거 하죠. 거기서 연습을 합니다. 그런 땅에서. 제주도는 그 섬과 다른 점이 뭐냐면요. 다양성입니다. 왜냐하면 하와이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보다 훨씬 넓어요. 근데 이제 분석구라고 부르는 오름들의 빈도는 제주도보다 적습니다. 용암동굴의 숫자도 그렇고요. 제주도는 화산채라는 오름이라고 부르는 화산채가 뭐 한 400개가 넘게 있죠. 그 다음에 160여 개의 용암동굴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해안에 가면 폭포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성 화산채도 해안에 따라 분포하고 있죠. 그리고 다양한 색깔을 띠는 모래, 흰색 모래, 검은색 모래, 그 다음에 아까 금색 모래, 자갈 모래, 콩알 모래, 심지어 산호라고 불리는 홍조 단계 모래까지. 그래서 저는 제주도의 다른 섬과 차이점은 뭐냐면 화산 다양성입니다. 좁은 지역에서 이동해도 금방 다른 모습의 화산의 지형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넷 중에 뽑으라면 제주도가 단연 가장 뛰어나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그 강의를 한 천 번 이상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비대면 이렇게 VR로 직접 이렇게 보는 형태의 강의는 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관광의 방식, 교육의 방식이라면 저는 미래에 참으로 쓸모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에게도 이런 식으로 교육을 한다면 정말 더 진정성 있게 가까이 와닿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강의를 한 게 아니라 저는 이런 강의를 이런 방식을 통해서 또 하나 배우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여행은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이 지질 트레일 막상 배워보니까 뭐 어렵게만 생각할 건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알아가는 재미가 있는 굉장히 특별한 분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JDC 버스킹 아카데미 AI로 즐기는 랜선 탐라기행 이제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좋은 강연해주신 우리 박사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또 함께해주신 기행단 여러분께도 고마움을 전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트래블 헬프 교육을 받으면서 그 여행 속담에 가슴 떨릴 때 여행하라, 다리 떨리면 못 간다 했는데 이거 보니까 다리 떨려도 충분히 갈 수 있겠습니다. 세상이 너무 놀랍게 변해서 감탄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전 세계 어디를 뭐 못 가겠습니까? 물을 보는 그런 느낌이 생생하게 전해집니다. 그야말로 뭐 최고의 여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풍경이 전부 한눈에 들어왔어요. 형제섬이라든가 저쪽인 그 삼방산도 그렇고 여러 개 저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체험하는 기회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